안녕하세요. 게임 나루토입니다. 루프 히로가 출시되었습니다. 자, 일단 음악을 좀 줄이죠. 저기 보면 태극기를 누르면 한글이 됩니다. 저장 슬롯을 선택하고요. 자, 일단 마우스로 해야겠는데, 엑스박스 패드보다 하늘의 별이 지고 있다. 하나하나.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무도 멈출 수 없다. 나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마지막 장소를 향하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 고통의 비명은 빠르게 찾아들 것이다. 세상은 파괴될 것이다. 그 기억조차도 잊혀지겠지. 도트 그래픽 게임이군요.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불가능을 바라는 자는 있는 법. 저 레트로 스타일입니다. 깔끔해요. 도트 그래픽이. 공간 얻는 세계에서, 시간 얻는 세계에서, 기억 얻는 세계에서. 스토리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여긴 어디지? 이 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무슨 완전 울티마 좀 그래픽 개량한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 기억나는 걸 오지. 주인공 봐야 이거예요. 하얀색이야, 하얀색.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지팡이들은 해골 뿐이야. 이 어둠은 그놈으로부터 생긴 거야. 그놈이 주변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야. 가만히 있기만 해선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고. 자, 뭐냐. 모험. 멈춤. 스페이스바. 오, 스페이스바가 정지. 진행인데 얘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 일단 마우스로 여기 눌러요. 모험 계획 포즈. 아, 이게 포즈 정지 그거예요. 이게 속도 2배. 아, 적을 만났어. 자동으로 만나는구나. 슬라임을 만났어요. 자, 기억을 잃은 주인공. 여행, 전투, 그리고 대부분의 행동은 자동입니다. 자동이고요. 뭐 방향 컨트롤 없습니다. 알아서 싸우네. 이겼어. 자, 슬라임을 죽이고 이거 드래그해서 여기 놔요. 자, 카드 로 이렇게. 오우,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시작하죠. 알아서 움직입니다. 뭐 확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보드예요. 보드. 고양이가 고양이가 아니라 짐승이군요. 자, 역시 칼을 휘두르니까 훨씬 세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 놔요. 와우, 신기한 게임인데. 바위. 일단 무기를 여기다 놔요. 카드를 배치했어요. 자, 여기 모드가 이게 뭐지? 자, 눌렀어요. 자원 석재 목재. 자, 계속 움직입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일시정지되고 여기 시간이 흐릅니다. 자, 이 게임은 길을 따라 여정을 반복합니다. 계속 자기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인공지능으로. 언제 영웅 야영지로 돌아갈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적들이 이빨과 발톱이 결정을 내려줄지도 줄 수도 있지만요. 거의 언제든 후퇴할 수 있지만 특별한 애니메이션 나오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야영지로 퇴각합니다. 이걸 누르면 퇴각합니다. 후퇴한다.
세웁시다. 야영지를 세웁시다. 건설. 그리고 여기 재료가 있죠? 자, 여기다 배치해요. 오. 모닥불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상상할 수 있고요. 한글까지 지원돼요. 여정을 눌러요. 다시 돌아갑니다. 뜨든 뜨든 오 새로운 길이 생겼어. 자 알아서 갑니다. 시간은 흐르고 지도 완성도입니다. 굉장히 넓군요. 아직 완성도가 초반도 못 채웠어요. 자, 갑옷을 얻었고, 갑옷을 드래그해서 놓읍시다. 제 능력, 이렇게 표시되죠? 자, 자동으로 쏴옵니다. 위험할 때 이걸 눌러요. 근데 아직은 생성이 안 됐죠? 자, 뭐야, 일단, 포즈, 정지, 산. 어우, 이걸 누르니까, 카드를 하니까 자원이 생겼어요. 아, 이런 데다 놓는구나. 흡혈귀 좋대. 오. 자, 다시 계속. 흡혈귀 좋대는 뭔 데다 놨어요? 자원을 또 얻었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알아서 싸운다. 자, 봅시다. 방어하고 있죠? 최대 HP가 오르는 거. 자, 이걸 하면 최대 HP가 오릅니다. 무기가, 어우, 부셔졌나? 흡혈귀, 어우, 쉣. 어우, 무서워. 도트 그래픽이 엄청 잘 표현됐어요. 잘 싸우는데 우리 주인공. 흡혈귀 이겼다니 말도 안 돼. 저 스토리 뭐 자막도 잘 이해하게 잘 번역돼 있습니다. 산? 자, 이걸 카드를 드래그해서 놓으면 자원을 얻어요. 가방을 눌러보면 이렇게. 자, 알아서 계속 모험하죠? 무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레벨 2. 이거 옵션. 옵션이에요, 옵션이지. 톱니바퀴. 뭐야, 거미꼬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주인공 화이팅. 저 숲에 저 싸운 다음에 이렇게 카드가 계속 생겨요. 틈나는 대로 계속 드래그해서 놓으세요. 추가 사용하면 추가 HP를 얻는다고 써있죠? 파란 선이 이렇게 차오르면 공격합니다. 턴이 되는 거죠. 갖다 대면 이렇게 정보가 뜹니다. 전투가 일시 중지되고요. 계속 놓아요. 방패도 있고 아이템 생겼네.
거미 났다, 거미. 오, 드라큘라까지. 오, 죽겠는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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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꼈어. 아, 무기 끼니까 확실히 데미지가 틀려요. 잠깐, 잠깐. 아. 카드를 사용해서 어, 피가 없다. 돌아가자. 후퇴하자. 저 후퇴했어요. 자원 있죠? 어. 기억을 잃었죠, 주인공이. 자, 게임을 느낀 점은요, 도트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마치 제가 고전 레트로 16비트 뭐 그런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고요,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간략하고요, 스토리도 굉장히 몰입감 있고요, 기억을 잃은 주인공, 그리고 드래그해서 놓고 알아서 싸워주는 오토 방식, 저는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게임이고요,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자, 아이템을 통해서 점점 강화하는 캐릭터로 자신만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 띠디딕 소리 참 익숙하죠? 우리 게임, 레트로 게임 즐기는 유저들에게. 여기 버튼 누르면 나갈 수도 있고요,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자, 뭔가 만들어 봅시다. 부엌, 오두막, 대장간, 약초. 자, 유리. 캐릭터 디자인도 뛰어나요. 그림을 그려서 레트로 스타일로 꾸몄군요. 자, 건설, 피난처, 약초, 재료가 없어요. 빨간색이 필요한 양입니다. 자, 옵션 누르고. 어이구, 시작해버렸네, 새로. 자, 어쨌든 이렇게 처음 플레이를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놀이터였습니다.